대표님 안녕하세요, 이음트럭 강병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1.2톤 기아 봉고에 달려있는 15AP 다같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 차량은 2020년 12월 달에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, 주행거리는 2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바가지 차량입니다. 네,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.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마지막 15A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2만km 밖에 주행 안 되었고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. 보조윈치까지 다 달려있는 차량이고요. 한번 보시죠. 앞에는 완전 무사고예요. 완전 무사고고 무칠이고 깨끗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15AP답게 앞자키가 달려있어요. 이렇게 앞자키가 달려있고, 여기 지금 보시면은 봉고 1.2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보시면은 차대각자 다 살아있고 스티커도 다 살아있습니다. 네, PTU 장치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. 안전지침까지 스티커 다 붙어 있고,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성능기록부 체크해봤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 판별 났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은 여기 PTU 장치도 있어요. PTU 버튼도 여기 있고, 자 보시면은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깨끗해요. 뭐 주행을 거의 안 하셔서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는 다 달려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, 자 여기 레버대들 사가서 보통 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,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 하나하나 다 새거예요. 업체에서 가져올 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, 실내에서. 그래서 여기 농란 부분도 없고, 지금 횟수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3년 차잖아요. 뭐 실제로 등록하고 운행한 데는 1년 한 3-4개월 밖에 안 됐을 거예요. 요 차량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완벽하게 스티커도 다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레버대도 상태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, 아웃트리거 상태도 매우 우수합니다.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요거 신차급으로 뽑으려고 하면 대략 한 7천만원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. 7천만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감가도 굉장히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오니 이음트럭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 붐대를 보시더라도 저 위에 보시면은 15AP라고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작업 범위도도 다 스티커로 나눠져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윈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. 예. 그래갖고 윈치도 달려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버킷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소모품류인 타이어들도 굉장히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. 뒤쪽 아웃트리거도 상태 굉장히 좋아요. 뭐 유압류 세는 거 하나도 없이 자동으로 다 인출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도색이, 저희가 도색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. 그 원칠인데도 스티커나 이런 도장면 보시면은 완전 활용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. 컨디션이 지금, 그리고 지금 제가 작동은 겨울철이라 작동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. 왜냐면 너무 지금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스톤 보시면은 유압력들이 세면은 여기서 뚝뚝 다 떨어져요. 여기에 다 고여 있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기 바란 문제가 있는데, 여기 보시다시피 뭐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식도도 없어요. 부식도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냥 쇠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식도가 너트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다 녹이 썰어져 있는데, 여기는 뭐 분발하시 할 것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, 15AP는 당연히 15m까지 인출이 돼요. 붐이 15m가 조금 안 되게 인출이 되는데 활용용도가 굉장히 높죠. 그리고 업체에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15AP를 찾는 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15AP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 연락 주시면은, 지금 입찰된 시즌이잖아요. 아마 후딱 나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임자니까 이음트럭 연락 주시면은 이 15AP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